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지론은 예. 너무 은혜 받을 청년들이 다 목사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뛰면 된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That's right. 아,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멈추더니 But, 그러나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자기의 분노와 야심을 버리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될 뿐 돼야 된다. 그런데 한 3, 400명 앉아 있는데 그분이 제가 진행 요원이었거든요. 예. 이쪽을 딱 보면서 네. 계속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 있죠. 목사님과 저는 이제 같은 목사님의 자녀 PK이고 예, 예. 특히 또 이민교회 예, 맞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 인터뷰를 보니까 주영훈 형제에 비해서 목사님 굉장히 좀 억울하다. 예. 억울한 면이 많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주영훈 형제님이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채널 이런 데서 예. 간증한 얘기를 쭉 봤잖아요. 네. 몇 번 또 봤는데 경쟁자라서 이렇게 우리 주영훈 형제님은 아버님 그게 이제 PK 그게 싫어가지고 예. 아버님이 막 목사님 만들려는 낌새를 보이니까 예.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네네. 자기의 꿈을 펼쳤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서 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원 없이 살아보신 그게 있는데 아니, 어둠의 세계라는 잠깐 어둠의 세계 되게 근데 목사님 되게 밝아요. 조명이 번쩍번쩍하는데 뭐가 어두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안 됐어요. 그 제가 이제 이민 가가지고 중학교 때 이민 가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예. 개척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두 군데에서 두 번 문을 닫았어. 예. 다섯 식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도 계속 전학하고 막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육체 노동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좀 딱하게 한번 나가보려고 예. 나는 정말 우리 형이랑 저랑 어릴 때부터 결심한 게 어떤 직업을 하든 목사는 하지 말자. 이거는 가족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우리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을 도와주는 장로가 되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일부러 좀 너무 경건한 애들하고는 안 놀고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진짜 나이트같이 그날 프라이데이 나이트 파티였어요. 엄청난 파티를 해가지고 유명한 밴드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완전히 좀 불량하게 노는 애들 같이 따라가가지고 놀아보려고 나 놀아보러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와, 이 뭔가 어떤 강력한 힘이 막 나를 억누르는데 내가 절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막 애들은 좋아서 막 춤을 추는데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딱 뛰쳐나오니까 그때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내가 그때 알았죠. 그리고 울면서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놀 수도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 너무하시네. 한 번 정도 놀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술도 한 번 대학교에서 막 친구들이 막 버클리 애들 얼마나 잘 놀아. 미국 애들랑 같이 이렇게 마셨는데 나는 이렇게 마시고 나면 너무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더 가가지고 막 그 다음날에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를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좀 그랬는데 이분은 한번 쫙 자유롭게 다 해보셨다 그래서 아 그래서 저에 비해서 억울하시다 이거요? 아니 저기 누구나 처음 먹으면 어지러워요. 저희도 다 그거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고 먹어야죠. 저도 처음 갔을 때 심장 뛰었는데 이겨낸 거예요. 네, 이쁜 언니들 돈면서 이겨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해 지는 다 놀아보고 최고의 것을 누려본 다음에 그래서 나도 한번 헛대봤으면 그런데 기회조차 안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그래서 나는 그 세계에서 좀 탈출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잡느라고 저를 소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나님 눈피해서 잘 놀았죠. 저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초반부에 그 아버님 간증하실 때 제가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시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진짜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래도 신실하게 사셨는데
생각이 좀 납니다. 네. 목사님이 저하고 션을 또 비교하셨었어요? 아니, 아, 작가가 그러는데 저하고 션을 어떻게 비교해요? 션은 그것도 아닌데 경지에 있는 분인데. 아, 그게 다른 세계면은 이제 션을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션이랑 전영 씨랑 이제 네네. 주례라고 성역 공부도 같이 했는데 예. 션은 너무나 모범생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얘랑 대화하다 보면 누가 목사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아니, 저 목회자로서 평신도로 보면 얘가 좀 죄도 짓고 문제도 있어야 나고 고민, 좀 예. 존재 의미가 있잖아요. 상담도 해주고. 네네.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 션, 유가 목사를 해라. 너무 말씀대로 잘 살아. 네네. 그런 분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예. 네. 주영훈 형제처럼 적당하게. 어, 네. 적당한 아. 경계선에서 이렇게 CBS MC도 하시면서 예. 좋은 컴패션 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죄를 짓는 그래서 목사가 좀 할 얘기가 있는 아, 이 수준 참 좋아. 그래서 친근하다는 제가 적당히 그 얘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오늘 작정하고 어이, 나오신 것 같은데 뜨끔하네요. 아니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션을 예.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 션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요. 그러면 얘기가 돼요? 어, 얘기가 잘 안 되죠. 그분은 유기농. 유기농. 완전 친환경. 아, 나는 조미료 덩어리. 아니, 어,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에요. 아, 그럼요. 그분은 목사님 가지. 안 되십니까? 아, 글쎄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네, 그럼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예. 참 부담스럽죠. 훌륭한 분이죠. 근데 우리 오프닝에 소개 올린 것처럼 네, 우리 목사님 정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네. 모두 기도 응답을 이루셔서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정말 목사님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는 대로? 아, 저는 이제 그 이 말이 입에서 30초, 사람의 가슴에 30년 남는다고 네. 하잖아요. 네. 어, 하나님께서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나쁜 말 때문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개척교회에서 사람도 몇 명 안 됐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제가 그때까지는 말을 많이 더듬고 예. 또 빨리 하니까 이 장로님 그리고 또 경상도 억양이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는 말 그렇게 해가지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 목사나 변호사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사람들 듣는 데서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만 목사들이니까 뭐 화도 못 네. 내고 근데 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 되기 싫어서 저는 그때 변호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그 둘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 아, 그런데 그거를 떨쳐내는데 굉장히 제가 시간이 아. 그 오래 걸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미국 가서 다섯 번을 전학을 했어요. 중학교, 아.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목회가 어려우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친구 사귈만 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세 번째 전학한 학교에서는 아, 곧 벌써 10학년인데 자포자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한국의 위상이 요즘 같지 않았어요. 거의 아시안들 중에서도 월남 사람 비슷한 레벨로 전쟁에서 막 온 나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양애 중에 하나로 껴가지고 제가 백인 중심의 고등학교에서 기가 팍 죽어서 있는데 백인 수학 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조안이라 그랬더니 어, 내 아들 이름도 조안인데 내 첫 아들 이름은 제임스야 그래서 우리 형 이름이 또 제임스였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더니 어, 제임스 앤 조안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아무 맥락 없이 우리 아들 둘 다 웨스트포인트 가고 버클리 가고 MIT 가서 지금은 다 교수님이야. 예. 그러면서 너도 우리 아들처럼 버클리 가겠네. 오. 너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할 거야. 예. 그런데 저는 우리 형은 공부를 잘했지만 저는 뭐 1등 이런 거를 전교 1등 같은 거 생각을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비인간적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사람이 성적이 좀 굴곡이 아, 그렇죠. 있어야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 아직 영어도 잘 못하는 백인 아. 학교에서 그걸 해준 거예요. 성불하셨네. 예. 내가 기회가 팍 죽였다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왓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내 아들 해라. You are like my son. 예. 그러면서 항상 말 보기만 하면은 Hi my son. How are you? 오.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1년 뒤에 제가 그 고등학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내가 이제 미국 온 지 3년밖에 안 돼갖고 예.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네. 거기 있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영어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돼서 영어를 잘하는 게 더 이상한 거다. 그렇죠. 커뮤니케이터는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는데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좋고 메시지의 핵심을 짚는다. 키신저는 뭐 억양이 없냐.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계속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미스터 모리스라는 선생님인데 졸업할 때 제가 가서 그분 안고 울었죠.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참. 보내주신 그럼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말의 언어에 힘이 있거든요. 언어의 예언의 능력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말조심 정말 해야 되고 그래서 늘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이제 이런 말하는 대로의 놀라운 이제 학창 시절이 있고 또 결혼 이후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주셨는데 학창 시절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보셨는데 저도 굉장히 이걸 보고 공감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더 아버지가 영악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진짜 고지식하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우리가 참 막 가드닝 풀 깎는 일도 하고 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힘들던 시절인데 천불로 살던 시절이에요. 다섯 가족이 아파트 하나에서. 그런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미국 사람하고. 아버지 차가? 그 아버지 실수긴 했지만 열어보니까 멀쩡해요. 양쪽 차 타. 미국 사람도 no problem. 그리고 오케이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미국 사람 차로 가더니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이거 스크래치 난 것 같다는 거예요. 굳이 본인이 냈는데 그걸 굳이 굳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봤는데 아버지 혼자 봤어.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때서야 really 그러더니 또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봤더니 이게 200불이 물어준 거예요. 그 당시 굳이 그 당시 돈으로 81년도 돈으로 크네요. 큰 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또 나한테 구박 굳이 그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작은 돈에서도 교인들 어렵더라면 빌려주시고 정직하시고 전도사들 먼저 월급 다 주고 본인은 빈손으로 오시고 그래갖고 저 대학교 기숙사비 낼 돈도 없는데 다 도와주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뒤에서 가슴 우리 아버지 정말 남들한테 연막 깨끗한 분인데 가족은 너무 그렇죠, 고생을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돈 욕심은 없으셨지만 정말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셨다. 그렇죠. 그 생각은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개척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아시겠지만 그때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교인 한 명을 맞아요. 한국에서 오는 공항에서 맞아요. 픽업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사람들 아파트 찾아주고 맞아요. 난 학교 전학하는 거 도와주고 맞아요. 사회보장 시스템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착시켜놓으면 6개월 있다가 큰 교회 가죠. 은혜 받겠다 큰 교회를 가요. 맞아요. 그럼 막 내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도대체 큰 교회는 왜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막 일어날 때 한 번은 그 한 달에 100명씩 막 등록을 할 때였는데 그 새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한 교회에서 10명이 이동을 해온 거예요. 어떤 특정 교회에서 우르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부목사님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야. 얘기 들어보니까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탁 나는 거야.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10명이 이동을 했으면 그 목사님은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중대형 교회지만 한 번도 새 가족 올 때 그렇게 맨날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아들들이 어떤 심정이라는 거 그분의 아들은 옛날에 나처럼 그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저 똑같은 경험한 게요. 저희 제가 지금 다니는 조목사님 교회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별 예배라고 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이제 가난한 개척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서 저도 우리 무별이 있는 예배라서 동네 아주 작은 한 10분 계시는 작은 개척교회를 저희 온 식구들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무별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그 성도들이 듣고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이렇게 직접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냐서 그분들이 다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다 우르르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럼 그 교회는 거의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신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닌. 그래서 그때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그 정말 작은 교회는 한 성도가 100명, 100인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대형교회 100인분. 그래서 막.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요. 근데 어땠어요? 이제 그 아버님의 목회를 보시면서. 사춘기 시절에는 사실 되게 예민한 시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는 교인도 저도 그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떠나가는 교인. 그리고
사실 그 이민교회가 교회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주민센터. 그렇죠. 한국인 주민센터 역할을 다 해야 하니까. 교인들 이사도 해주고. 네, 다 해야 되죠. 아이고. 제가 이게 좀, 근데 다 무료라는 거. 예. 그렇죠. 아니, 뭐,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예,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 해줘도. 예,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상처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분노가 많았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정말 그, 그리고 좀 큰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갈 수 없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야매로, 야매로 그래야 되나? 친구 교회를 아버지 몰래 여름 수양회를 가고 큰 교회 나도 가서 좀 은혜를. 왜냐면 거기 큰 교회는 자매들이 많잖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맞았네. 근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간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때까지도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서 교회를 맞아. 다녔는데 그렇게 간 친구 교회 큰 교회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예. 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아버지가 스피치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신앙적인 은혜와 감동보다는 그냥 교인들이 오늘 어땠을까를 더 파악하다 보니까 나는 늘 굶주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그렇지.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우리 개척 교회는 중고등부 나랑 또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네네. 가니까 많죠. 이제 예쁜 자매님들도 많으시고 네.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는 형이 네. 그렇게 멋있어 보여 속으로 나도 기타를 배워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날 밤 캠프파이어 하는데 예. 그 물가로 나오라. You said you'd come to share all my sorrow. 그 come to the water. 물가로 예. 나오라는 그 70년대 Jesus Movement에서 나온 그 찬양이 쫙 나오는데 예. 갑자기 그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애들이 다 주저앉으면서 우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탁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근데 분명히 파이어 오게 하는데 불이 피고 있는데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이 그래서 나 그냥 걸어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탁 이제 제 마음에 빗장이 꺼지면서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와갖고는 성경책 읽는 게 완전히 달라졌고 예. 그 다음부터 또 기타를 배우게 됐는데 기타를 배우게 된 거는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종용 목사님이 예, 그 예, 가수 그분이 텍사스에 그때 처음 그 유아 왔을 때 우리 아버님 친구 목사님 소개로 우리 아버님 교회로 잠깐 들렸어요. 예. 우리 방에 들어와서 우리 형이 쓰던 기타인가 또 그걸 보더니 기타를 탁 들고는 막 연주를 하는데 그분이 연주한 무슨 곡이든 멋있잖아요. 예. 하니까 아 내가 이 기타를 쳐야겠다. 그러면서 매일 성경 말씀 두 시간씩 읽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서는 거였죠. 나는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좀 확 차던 분노가 많이 사그라들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제 우울감 같은 것도 좀 사라졌고. 예, 많이 이제 진정이 됐죠. 그다음부터는 예. 대학교 갈 때까지 참 감사했어요. 그때쯤 되면 아 이래서 대형 교회 가는구나라고 생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예민한 말씀을 하시네. 근데 아까 그 학창식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선포대로 네. 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무엇이 될 것이다, 네. 어느 학교도 갈 것이다. 네. 그 선생님의 말하는 대로 이제 네. 법대도 진행하신 네, 그러니까 거죠? 법대가 아니라 이제 버클리 대학에 자기 그분 아들이 갔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버클리 정한 것도 그분의 아들이 갔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데인가 보다. 예. 근데 진짜 좋은 데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딱 제 재능을 엄선을 해보니까 글을 쓰고 예. 스피치라고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는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딱 그걸 긋고 예. 변호사 쪽으로 쫙 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3학년 그 미주 지역 CCC 또 수양회에서 운명이 갈렸죠. 왜요? 네. 왜요? 아니 근데 그 수양회에서 그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의 지론은 예.
너무 은혜 받은 청년들이 다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뛰면 된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That's right. 아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멈추더니 But 그러나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자기의 분노와 야심을 버리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네. 그래도 목사가 돼야 될 뻔 돼야 된다 그러는데 한 3,400명 앉아있는데 그분이 제가 진행요원이었거든요. 예. 이쪽을 딱 보면서 네. 계속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 있죠. 몸을 틀어야죠. 너희들 중에 몇 명은 하면서 나는 강사가 원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럼요. 계속 이쪽을 보면서 와, 너희들 중에 몇 분은 그래서 내가 저분이 고개를 돌리겠지 그러고 있는데 한 5분 동안 고개를 안 돌려. 어. 화장실을 갔다 오면 돌리겠지. 네.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안 돌려. 네. 그리고 주제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너희들 마음에 주저함이 있느냐. 와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압박이 막 오는데 그런데 알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나마저 돈 못 벌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우리 형도 그렇고 이 네. 가난한 집안 일으켜야 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요나의 심정이 정말 나는 이해가 예. 하나님 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와, 성령의 그 압박이 너무너무 강렬했던 걸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달을 기도하다가 우리 다니는 대학교에 조금만 수양회 가서 그때 이제 결단을 했죠. 하나님 그럼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참고로 제가 고신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예, 예. 성령의 은사 방언 이쪽하고는 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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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담쌓은 사람인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방언이 탕 터져버린 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불같이 나를 감싸면서 예.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확신을 주셨죠. 예.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부터 희한하게 예. 변호사가 되기로 준비하던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지만 마음이 꼭 그 쫓기는 도망자 같은 약간 불안한 게 있었는데 그게 탁 사라져 버리는 거야. 예.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네.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긴 맞구나. 고생길은 고생길이겠지만 아, I'm happy. 그래서 네. 이제 그 운명이 바뀌었죠. 예.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왜 논지랑 다른 얘기를 그때 한 건데 자기도 네. 모르겠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어떤 대학생 집회 가서도 그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종 쪽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저한 너를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신 것 같다. 예. 그 분도 나중에 간증을 하셨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놀라운 힘이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같은 이제 PKC라고 하셨는데 네. 영훈이 형은 늘 저희가 아, 목사님 되라 그러면 아, 절대 난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로 싫은데 목회자가 되셨는데 행복하십니까? 너무 아,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주영훈 형제님이랑 저랑 계속 좀 너무 비교하는 그런 맥락을 이제 좀 우리 각자의 일이 있는데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제 친구 변호사 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크게 성공해서 남은 생에 살 돈 다 벌어놓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친구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네가 돈을 제일 못 버는데 네가 제일 행복하다. 오. We can just feel it.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 근데 그분들도 그렇네. 그러면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면 되지. 돈은 네가 제일 적게 벌지. 사실이니까. 그럼 어떨 사실. 때 가장 목회자로서 좀 네.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세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아틀란타 집회를 갔을 때 네. 한 아주 깔끔한 그 중년의 그 남자 집사님이 복도에서 주빗집에서 저를 좀 만나러 왔다고 네. 그래갖고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딱 앉으시더니 오! 막 우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네. 참고로 그 담임 목사님 말하면 이분은 정말 GQ 신사예요. 머리털 하나도 안 흘려지고 예. 이렇게 그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8년 전에 네. 미국 와서 너무너무 모든 게 힘들어서 진짜 자기 인생이 이제 절벽이다.
이제 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8년 전에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설교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설교에서 딱 그 얘기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인생이 절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당신은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가 죽음의 길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은 건실하게 기업 생활하고 있는데, 네. 제가 8년 전에 그 죽음의 끝동에서 목사님, 그다음부터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걸 찾아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그 8년 전에 굉장히 몸이 아프고, 감정적으로도 막 힘들고, 다운됐을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집회 간 거였는데, 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한 설교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 때마다, 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보람이 있겠는가. 네. 한 가정을 죽음에서, 지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 자꾸 2년 전에 자기가 이 교회 왔을 때, 딱 이제 가서 동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 가족이 그때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얼굴이 지금 너무 환해요. 예. 그거를 계속 자꾸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